이렇게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진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도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 말인즉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압박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이 소식은 정경윤 기자입니다.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.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 본인이 중요한 개혁 입법이 완수되면서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높이 평가하고 윤 총장의 징계안 재가로 검찰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추 장관과 함께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예고한 데 대해 청와대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